챗GPT에게 Adverbial Clause, 부사절 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부사절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문장은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은 3개의 챕터는 명사와 관련된 거 명사 그 다음에 2개의 챕터는 동사하고 관련된 거 1개의 챕터는 애드버브 부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45 1 부사 중에는 6개의 챕터 뭐 장이 있다고 봐야 되나? 챕터, 장, 절, 제목, 소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부사라는 단어, 워드, 그다음에 프레이즈. 프레이즈에는 또 다시 4개가 있습니다. 전치사구, 프리포지션 프레이즈, 전치사구. 그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present participle, 그다음에 past participle 이렇게 얘네들이 부사구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그다음에가 clause 절, adverbial clause 지금 하려고 하는 예, adverbial clause. adverbial clause는 일단은 접속사라는 애드라고 같이 옵니다. since although, after, if, while, because 이런 식으로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adverbial clause라는 거는 언어에서는 보니까 common rules 보편성을 갖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보편성. 왜냐? 모든 언어에 같은 adverbial clause가 존재한다? 있는 것 같습니다. Yes. You. 한국어도 since가 뭐뭐한 이래로, 뭐뭐이지만, 후에, 뭐뭐한다면, 공부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한국어는 조사니까. 하는 동안, 걷는 동안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베트남어도 마찬가지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의 언어가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의 언어가 있다면 이 1000개의 언어는 같은 패턴을 갖는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이 애드버비얼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문장 하나, 문장 1 이렇게. 근데 얘하고의 그 연관성 그냥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Since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몹시 왔기 때문에 I decided to stay indoors 하면 나는 indoors 건물 안에 머물러기로 결정했다. 얘를 살짝 바꿔서 I decided to stay indoors since it was raining heavil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구조적으로는 자 그러면 한국어는 어떠냐? 나는 실내에서 머물기를 결정했다. 비가 몹시 왔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우선순위. 자 이렇게 그쓸 거냐? 1번
2번 S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lose 나오고 S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쓸 거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스포큰 랭귀지냐 뭐 리튼 랭귀지냐에 따라서 구어냐 뭐 문어냐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의 인텐션 스포큰 표현하는 사람의 인텐션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수의 문제 효용성의 문제 표현의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바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since it was raining heavily, I decided to stay indoors.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건물 안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Although she was tired, she kept working on the project. 피곤했지만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she went to bed. 숙제한 후에 잠잤다.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exam.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통과할 거야. While I was walking the park, I saw a beautiful bird. 공원에 걷는 동안 예쁜 새를 봤어. Because he didn't have any money, he couldn't buy a book. 돈 없어서 책 못 샀다. 책을 살 수 없었다. As soon as he heard the news, he jumped with joy.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서 뛰어올랐다. Whenever I see her, I feel happy.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 Before she left the house, she made sure everything was locked.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모든 것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다. Since he was feeling sick, he didn't go to school.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Unless you practice regularly, you won't be able to play the guitar well.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너는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없을 거야. After he finished his meal, he took a nap. 밥을 먹고 낮잠 잤다. Whenever I eat fast food, my nose starts running. 매운 음식 먹을 때마다 콧물이 흘러. While she was waiting for a bus, she checked her email.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Although she was running late, she stopped to help an old lady cross the road. 그녀가 늦게 달렸지만 그녀는 길을 건너는 늙은 나이든 할머니를 돕기 위해 멈췄다. Since he had a lot of work to do, he didn't have time to watch TV. 일이 엄청 많아서 TV 볼 시간이 없었다. As soon as she saw the spider, she screamed and ran out of the room. 그녀가 거미를 보자마자 비명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If you want to lose weight, you need to exercise regularly. 살 빼고 싶으면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Before I go to bed, I always read a book for 30 minutes. 잠자기 전에 항상 30분 책을 읽는다. Although it was cold outside, she still went for work in the park. 추웠지만 여전히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한국어는 조사다. 자,
한국어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자, 때문에 불구하고,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뭐하고 나서 한다면 뭐뭐할 때 때문에 목적성 듣자마자 내용 등의 표현이 됩니다. 읽고 마무리.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실내에서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숙제를 끝내고 나서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아름다운 새를 보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기 전에 그녀는 모든 것이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기타를 잘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는 낮잠을 잤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항상 콧물이 납니다. 그녀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녀는 거리를 건너는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는 TV를 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미를 보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항상 30분씩 책을 읽습니다. 날씨가 추웠음에도 그는 여전히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제 탱벳. 자,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한 것지만 be라는 게 because의 의미가 있고 때문에 since의 의미, due 역시 어떤 의미가 있고 싸우기, reason, new, if 한다면 동기, while 같아요. be, since, not because. naked는 as soon as, 하자마자. 먹기, always, 항상. 중기, 중기, before, 하기 전에, 뭐 이런. 보면은, 이 표현만 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문장입니다. be joy, joy more new, joy glad in o 종나. 비가 와서 그 집에서 머물렀다. 그녀가 met moi, 용, 하지만 거의 그녀는 ben tiep tuk lam, 조언. so ki, hon tan, bai tap be nya, 집으로 가는. 거의 그녀는 di new, 거의 di new. 잠자러 갔다 하고 나서 집에서 뭘 하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반혹참치 반세도키티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세도키티 시험에 합격할 거다. 그거 같네요. 니오 반혹 잠치 반세 도키 티 하는 동안 또이당 디 다오 오 콩비엔 회사에서 위엔에서 당디 가는 동안에 또이단인 넵 모콘 침뎁 아 콩비엔이 회사가 아니라 공원 공원에서 디다오 디야오 그 산책하는 동안에 산책하고 있었는데 있을 때 토이다 닌 다이모 콘침 때 예쁜 아름다운 콘침 새가 새를 보았다. 안타 그가 콩코치엔 돈이 없기 때문에 안타 콩테모아 코에사 색을 살 수 없었다. 나이키 하자마자 안타 그가 내 떡틴 투덕 뭘 듣자마자 그는 안타 나일렌 비몽
뭐를 듣자마자 뭐 했다. 모이기 향상. 또이닌 다이고아이. 닌은 보다네요. 닌. 여기서 닌 여기 공원에서 새 보는 거 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닌 알았듯 몰랐었는데 항상 내가 그녀를 볼 때 도이감 다이 행복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조끼 고하이 로이 고이냐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에 조이키 쇼컴 비포 전에고 끼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네요. 베트남어에서는 그녀는 꼬이다 담 확인한다 바오따가 깍투 덴비 코킨 모든 것이 다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짧은 표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네요. B 역시 B 뉴면 싸우기 리즌 since 모이기 항상 언제든지 종기 앞에 전에 뉴 B 나이기 항상 때문에 안타당감 느꼈다 커온 거에 그가 콩 거에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걸 느껴서 안타 콩디 혹 콩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벤 너가 콩 루에탑 튜옹 슈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벤세 콩 하지 못할 거다. 대조이당 기타 플레이 톳 내가 콩 루엔 렌 루엔탑 하면 연습 올웨이 레귤러리 튜옹 레귤러리 주기적으로 연습하지 않는다면 총쉔 렌탑 너는 세콩 대조이단 기타 톳 기타를 톳 잘 연주할 수 없을 거야. 사오키 음악이 때문에 안타 그가 앙송부앙 안타 다뉴 좋아 기 안타 앙송 보앙 몸만 후에 안타 그는 다뉴 좋아 잠이 든다 목 항상 또이 앙도가이 내가 앙도가이 무이 또이 로언 자이 노크 물을 마신다 이상하네 노크 기용기 전에 고아이 그녀가 당초 세뱃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통키는 동안에네 그녀는 다키엠자 이메일 고아민 고아이 그녀는 다키엠 확인하다 이메일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주 고아이 당무원 그녀가 무언 하지만 고아이 반 중라이 대지업 모바 고아방 고아종 이건 어렵네 안타 그가 코뉴 많이 공백 빨람 일이 많아서 안타 그는 홍코 도이지암 샘 TV TV를 볼 시간이 없다. 나이키 하자마자 고아이 그녀가 닌 보자마자 다이콘닌 고아이 귤란 바 자일라야 고이펑 그녀는 어렵네. 뉴 한다면 벤몽지암 칸 벤칸탑 대육 디엔단 원한다면 지암칸 살 빼기 원하면 벤칸탑 대육 디엔단
죽기 전에 디뉴 잠자기 전에 토일로도 싹 정 밤을 푼 30분간 책을 읽는다 뉴 도이 디엔 란 고아이 반디 다오 총 공비엔 뉴 도이 티엔 란 티엣 날씨가 란 춥다 했지만 듀 올도 이게 듀가 뭐뭐 하지만이네 토이 때 날씨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반디 야오 정공비엔 공원으로 산책하러 간다 바사 인도네시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얘네가 까레나가 신스 메스키판 스텔라 지카 게키타 갈레나 메지투 이런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아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냥 읽는 걸로 가레나 우잘레바 사야 나는 멘북간 우탁 디갈디 하지 않는다 디 달람 라마 메스쿤 디아 그가 레라 디아 테탑 멜라중간 플로엔냐 세텔라 멘리아 라사이칸 투가 라마야나 디아 팔기 디두 지카 안다 벨라 댕간 라진 안다 아칸 룰루잔 깨끗다 사야 내가 베잘라단 잘란 디 타만 사야 멜리아 블랑 양 인다 아름다운 블랑 내가 블롱을 봤다. 깨끗다. 싸야, 내가 공원에 산책하는 동안에 나 아름다운 새를 보았다. 뭐가? 갈레나 디아 그가 디닥 푸엉엉 디아 디닥 비싸 멘블리 먹고 있두 레지투 멘덴가 베리투 이투 디아 멜롬 팟 게링랑간 역시 지금 보면은 세티압, 세블룸, 갈레나, 지카, 세텔라, 세티압, 깨키타 이렇게 나오네요. 갈리, 사야, 멜리아 그녀가 사야, 나는 메슬라사, 바하자 세블룸, 디아, 브르기, 달리, 루마, 디아 memaskan samuran takuch labak kalena dia melasa tidak sehat dia tidak pergi se sekolah sekolah hakyo kalena di kuga merasa tidak sehat jauh jauh so dia tidak pergi ke sekolah. 그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Jika anda tidak belta sekarang tirutua anda tidak akan bisa bermain gitar dengan baik. 안는다면 jika 이쁘네. 안다 사람들이 디닥 바르틴 세크라
세카라 데라 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다 디닥 아칸 비싸 바민 기타 네간 발릭. 기타를 잘 연주할 수 없다. 레텔라 메칸 시앙 리아 디드루 시앙. 세티압 칼리 그녀가 사야 마칸 마칸난 바다. 이둥 사야 셀랄루 맨 젤루칸 에어. 에어. Setiap kali saya melihat saya merasa bahagia. Bos 쪽이 나왔었는데 헷갈리네 위치가. Bos. 게 기타 디아 메뉴고스 비스 아 디아 메마리카 아멜리아나. 디아 그녀가 메뉴고 비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메마리카 아멜리아 이메일을 확인한다. 메스키푼 디아 델람바 디아 데탑 Berhati untuk membuk solong nenek meyap jalan. Karena dia memiliki banyak pekerjaan yang harus dilakukan, dia tidak punya waktu untuk menonton TV. Karena dia, kakak, memiliki banyak pekerjaan yang harus dikerjakan.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디아 디닥 할수 없다 뿐냐 보다 우뚝 우뚝 맨오톤 TV TV를 볼수 없다. 기타 디아 멜리티 라발라바 디아 베텔단
라릭 루어 달리 가말 지카 안다 이긴 메니쿠라 벨렛 바단 지카 살을 빼고 싶으면 안다 벨루 벨룰롱 세클라 딜러투어 연습을 해야 된다. 세블룸 디다 사야 셀룰루 메바카 부쿠 셀라마 어렵네. 매니트. 세블룸 디두 사야 셀라루 메바카 잠자기 전에 나는 30분간 책을 읽는다. 매스키푼 과카 닝인 니아테다 베자라